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시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자, 오늘 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탄력이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은 조금 줄어든 양상이고요. 0.6%대 양시장이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니뭐니 해도 가장 주목받는 것은 주류 그리고 주정업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하이트 진로의 소주 참이슬 가격이 인상된다는 소식에 업계 전반에서 주가 들썩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또 LG생활건강의 주요 화장품 라인의 가격이 인상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 업계 전반에서 다시금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재료로 어제 화장품 OEM 업체들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가운데서도 네올 매매 기법과 함께 추세 돌린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모든 것이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수익률로 방어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인플레 방어 도와주실 이정혁 차트 매니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모든 일은 잘 될 거야. 내게 아무리 낯선 미래라도 부딪혀 이겨낼 거야. 힘을 주는 노래. 안녕하십니까. 새벽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어느덧 수요일이에요. 또 11월의 첫날이기도 하죠. 다소 날씨가 조금 흐리기는 한데요. 날씨는 흐리더라도 우리는 즐겁게 매매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매매 왜 하시나요? 스트레스 받으려고 하시나요? 아니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시면서 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으시고요. 누군가가 주는 종목들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종목을 선정해서 그리고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시면 누구나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오늘 방송 나오기 전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매매 진행했던 것, 우리 김사부님께서 진행하셨던 경남제약, 그렇죠? 꼬리 잡고서 아주 잘 흘러가고 있고요. 또 우리 차트 매니저와 함께했던 SH 에너지화학, 그죠?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바로 수익을 또 지금 현재 5% 이상의 수익권에 매도를 했던 그러한 오전장이었어요. 바로 한 시간도 안 돼서 바로 수익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씩만 공부하셔서 그 매수 타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면 종목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익 실현하신 분들 추격 준비하시고요. 대기 매도 미리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자료도 올려드리고 영상도 찍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장 전에 대응해야 되는 종목들도 미리미리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종목 딱 받아보시고 나서 예상 체결가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되겠죠? 자, 해외 증시 사항입니다. 자, 뉴욕 증시는 연준의 금리 결정을 주시하고 있죠. 그래서 관망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나라 시각으로 내일 새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장 초반 약세를 보이다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에도 올릴 것이냐 동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10년 국채 금리는 전날과 큰 차이 없이 4.875%를 기록을 했고요. 자, 중요한 게 뭐예요? 제롬 파월 의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가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테슬라 자율주행 사망 사고에 대한 승소 소식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엔비디아는 중국 수출 규제에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 주었다라고 해외 증시를 체크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상황이에요. 10월에 우리 시장은요, 악재에 크게 흔들렸던 모습이었죠. 그래서 뭐예요? 미국의 견조한 경제에 따른 긴축 우려가 있었고요. 그렇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무려 16년 만에 처음으로 5%를 돌파하는 그런 악재들도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전쟁, 그죠? 28전쟁과 2차 전지의 하락 등등 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시장을 우리가 10월 달에 잘 이렇게 헤쳐나왔단 말이에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4일에 발표되는 CPI가 만약에 둔화가 된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면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나서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들의 수급이 어떠한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요 여러분 계속해서 외인들이 계속 순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죠. 다시금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들을 확인을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요. 여러분 계속적인 환율, 이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환율이 상승을 하면 우리 복기 한번 해볼까요? 예전에 공부했던 거 환율이 상승하면 외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도망간다 그랬죠. 왜? 환차 손실이 나기 때문에 외인들의 매도가 이루어지고요. 그렇죠? 외인들의 매도가 이루어지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야야 요거 좀 더 빠지겠는데 그래 알았어. 김 팀장 네 가서 주식 좀 빌려와. 네 가서 빌려오는 거예요. 빌려와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또 때리죠. 그죠? 그러면 주가는 하락을 해요. 그러면 하락하는 와중에 뭐가 나갑니까? 반대 매매가 나간단 말이에요. 반대 매매가 나가는 것들을 보고 있는 신용을 땡겨 쓰신 투자자들은 어때요? 어머 이러다가 나도 반대 매매 당하는 거 아니야? 같이 물량을 던지겠죠. 반대 매매를 피하기 위한 물량이겠죠. 그러한 물량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환율을 체크를 계속해야 되는데 환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외인들이 스물 들어왔던 종목들 그러한 섹터들이 있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체크포인트로 준비해온 섹터가 바로 이 화장품이 되겠습니다.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외인들이 점차 매수세를 키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요.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도 우리 소주 얘기하셨잖아요. 술 얘기. 네. 아유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한 잔에 1,000원이래요. 소주가. 한 잔에 1,000원. 총 한 7잔 나오나요? 저도 소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막걸리는 못 마십니다. 네. 소주만 그렇게 저도 마시는데 한 잔에 1,000원이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죠? 이제 10,000원 곧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화장품 가격도 줄 인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종목들도 주가에 영향을 받은 모습들이었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화장품이요? 안 바르세요? 저도요 이렇게 피부가 안 좋아도요? 네, 저도 바릅니다. 네, 아침에 스킨도 하고 로션도 하고 네, 앰플도 좀 하고 네,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하시잖아요. 그죠? 이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대응을 할 종목 두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네오팜과 그리고 실리콘2가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관심 종목들은요 반드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다 넣어 놓으시고 함께 대응 전략을 한번 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네오팜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항상 차트는 길게 보시라 그랬죠. 길게 보는데 정말 힘없이 저점을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슈퍼맨의 등장 어디에서 슈퍼맨이 등장했어요? 여기에서 등장을 했죠. 여기에서 야야야 더 이상 빠지면 안 돼 하고 나서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역대급인 거래량이 하단에서 나왔습니다. 상단에서 나와야 되는 거래량이 하단에서 나왔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 거래량 공부할 때 배웠어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하는 것은 긍정의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추세를 돌려 세우면서 우상향을 시켜놨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모아서 여기에서 털었다라고 하면요. 그 뒤에 도망 나가는 물량들이 나와야 되겠죠. 나오지를 않으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요 라인을 지켜가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다시 한번 요 구간만 확대를 해서 좀 본다라고 하면 어제자 차트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아니 요 자리에서 왜 이런 거래량들이 이러한 자리에서 나오느냐 이거죠. 자 유통수 확인하시고요. 여기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타이밍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내울매매짜리도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라인, 즉 저점을 올려가면서 지금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밑에 라인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차트예요. 제가 방송 오기 전에 오늘 오전에 어떤 게 이제 째려보다가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저 보세요.
중요한 라인들을 계속해서 지켜가는 모습이고 제가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에다가 이렇게 두 가지 라인을 그어왔습니다. 그러면요. 요 사이에 들어와 있을 때 주가가 요 사이에 들어와 있을 때 한 번씩 대응을 해봐도 되겠다. 다만 상승을 했다 상승한 자리에서 따라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종목은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초심자분들은 몇 주씩 한 주만. 네. 한 주씩만 하세요. 처음서부터 큰 욕심 내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승률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자하는 투자금은요. 커지게끔 되어 있어요. 말려도 막 키워요. 본인이 알기 때문에 승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한번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봉입니다. 자, 월봉 어때요? 저점을 계속적으로 관리해가면서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무언가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말아 올리겠습니까? 안 올려요.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주가는요 흐물흐물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 밑에서 누군가가 받쳐주질 않거든요. 야 빠지면 안 돼라고 해서 밑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받쳐주는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 흘러내렸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때요 지금? 굉장히 의미 있게끔 꼬리를 달아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요한 이 이평을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폼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이에요. 실리콘2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반대죠.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매매를 할 때 상단에 올라가 있는 종목들은 잘 매수를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재 매매하고 있는 것들 오늘 오전에 SH 잡았던 것도 어땠어요? 눌리는 자리에서 여러분 여기에다 대기 매수 걸어놓으세요라고 해서 바로 매수 체결이 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5% 이상의 수익을 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주가는 어때요? 상단에 위에 위치하고는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고점과 저점을 보았을 때 저점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요 구간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어때요? 아니,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너희들 이러한 고점에서 이러한 거래량이 나왔으면 나는 거들떠도 안 볼 거야. 야, 위에서 그냥 다 팔고 나갔나 보네. 아, 나 안 해. 종목 많은데 뭐 내가 굳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왜 이 거래량이 터졌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거야. 아, 너희들 마지막으로 여기서 축배를 들고 나서 계속적으로 올려놓았구나, 주가를. 그렇다라고 하면 얼마였어요? 3,500원에 모아서 만 원이면 충분히 털고 나갈 법하죠. 그랬는데도 어때요? 저점 관리를 계속하면서 나오는 물량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직까지 주머니에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혹시 너희들 더 보내려고? 라고 의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오전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 차트를 딱 보니까 어때요? 그렇죠. 중요한 라인에서 우리가 다시 또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요 구간에서 분할로 우리 지뢰 설치하는 거 배우셨죠? 지뢰하듯이 계속 그 중간중간에다가 계속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수 있게끔 주문을 넣으실 수 있게끔 요 구간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거래량들을 체크하시고요. 지금 상승과 하락의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같은 라인에다가 이렇게 매달, 즉 횡보는요, 여러분. 위에서 누르는 물량과 아래에서 받쳐주는 물량이 같을 때 나오는 거죠. 즉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기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와요. 한 저는 15% 이상의 캔들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에다가 3일째 이렇게 매달아 놓는 종목은 4일차에 공략을 해보실 수가 있겠다. 아시겠죠? 이것도 한 가지 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월봉이에요. 월봉에서도 어때요?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점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더라. 왜 이렇게 너희들 신경 쓰면서 저점을 관리하고 있니? 라고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요, 여러분. 화장품에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또 주류도 마찬가지고요. 분명하게 그쪽 섹터로 들어오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환율이 높고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부담스럽고 이팔 전쟁의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외인들이 굳이
환차 손실을 감당하면서까지 들어오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죠? 네, 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이렇게 같이 상담을 좀 하고 했는데 뭐 한 6개월 되신 분이었어요. 이제 매매 시작하신 지 너무너무 예, 저는 잘 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6년을 매매하고 7년을 매매하고 10년을 매매하게 되면 본인의 습관, 매매 습관이 딱 자리를 잡아놓거든요. 그거를 고치기에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나의 습관이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빠르게 고치실 수가 있어요. 옛날에 여러분 이러한 얘기가 있죠. 어떤 70세 할아버지가 손주를 딱 데리고 숲으로 딱 간 거예요. 숲에 가가지고 얘야 저 나무를 한번 뽑아보려고 하니까 요만한 조그만 나무를 손주가 그냥 뽁 뽑아요. 어이구 너무 잘했다. 그럼 다음은 저 나무를 뽑아보렴. 조금 큰 나무를 두 손으로 뽁 뽑아요. 그리고 나서 30년 된, 20년 된 미루나무를 보면서 아이야 저것을 뽑아보렴. 애가 막 뽑을 수가 있습니까? 못 뽑죠.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하시는 얘기가 이것이 바로 습관이란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습관이 계속적으로 자리 잡히게 되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바꾸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세요. 하니까 빠르게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이것 춤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어디에 가면은 공부할 수 있나요? 우리 김사부님하고 우리 차트 매니저하고 함께 매매할 수 있는 노란톡방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빠르게 들어오셔서 11월, 12월 빠르게 공부하고 1월 달서부터 그냥 확 한번 아시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이번 주 마지막 방송 출연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전문가께서 나오시니까요. 이정혁 차트 매니저와 함께 단톡방에 입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QR코드 찍으시거나 문자 메시지로 메시지 받아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QR코드 입장법이에요. TV 화면 아래쪽 오른쪽에 네모난 QR코드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 네모난 부분이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화면 안에 전부 들어올 수 있도록 잘 인식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는 설정되어 있고요. 7788이라는 점 방송 시간에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7788 입력하시고 들어와서 이정혁 차트 매니저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한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셔서 링크를 받아 입장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의 단톡방이기 때문에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7788 입력은 정확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샵 3772번 100원의 유료 문자 번호입니다. 샵 3772번으로 차트 매니저 이름 이정혁 세 글자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안내 QR 입장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11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오늘 되게 밝은 노래로 오프닝을 해주기도 했지만 3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한 시장이 11월에는 이렇게 좀 밝은 장밋빛 빨간불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린이 분들은 내년 시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을 고르는 방법 우리 주린이들은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계속 알려드릴게요. 자, 한 가지 팁을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어제보다 컨디션이 더 좋아졌어요. 네. 아침, 점심, 저녁에 빠뜨리지 않고 약을 잘 먹었거든요. 약 효과가 좋네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그 종목을 어제 좀 매수를 좀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힌트 드렸었어요, 어제. 그렇죠? 네. 저는 어저께 약을 콜대원을 먹었습니다. 해서 그 종목도 여러분 차트 보시면 쌍바닥 이상의 쓰리바닥을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관심 갖고서 한번 보셔도 좋으실 거예요. 대원제약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투자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단기적인 성향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것인지 장기적인 성향으로 매매를 진행을 할 것인지 자 해서 빠르게 대응이 되는 종목들은요. 우리 노란톡방에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3%, 5%, 7% 빠르게 수익을 내는 거고요. 여러분 요거는요. 조금 방망이 좀 길게 잡으세요. 그러면 중장기 스타일로 조금 길게 가는 종목들 따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어때요?
한 종목 들어갔어요. A라고 하는 종목을 들어갔어요. 매수하자마자 그날 종가에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추가 매수해야 되나요. 아이고 이거 어떡해요. 손절해야 되나요. 응. 마이너스 2%인데 그리고 아직까지 기준가도 이탈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곳이 있죠. 자 여러분 마이너스 3%에 알아서 마이너스 5%에 알아서 손절하세요. 네. 저는요 정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냐면 저항대와 그죠 지지 라인과 그리고 세력들의 평단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3% 5%로 손절을 잡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그것이 예를 들어서 4%일지라도 그것이 7%일지라도 그 라인대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단기적인 성향인지 장기적인 성향인지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공략하는 대응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모든 종목을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투자 스타일을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매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적으로 어려운 시장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금양 말씀드렸죠? 2차전지 섹터 신용매물대가요. 지금요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저는요 차라리 13년 수준 때까지 그냥 우리 2003년 수준이죠. 아래 그냥 팍 빠져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확 그냥 예, 하려고. 지금요 여러분 충분히 조정 구간들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자국만 따라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제가요 치킨 장사 치킨 사업도 매장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울에요. 예, 치킨 사업도 해보고요. 예, 별의별 장사를 다 해봤어요. 예, 했는데 다 쫄딱 망했죠. 망했습니다. 하고 나서 아 이게 안 되겠다. 무언가 내가 공부를 해서 좀 성공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제 주식 공부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처음서부터 잘 됐겠습니까? 그죠? 뭐예요? 상장 폐지 먹어보고요. 정지 먹어보고요. 정리 매매 이거 괜찮은데 겁 없이 달려들었다가 그냥 쫄딱 그냥 다 날리기도 하고요. 별의별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쌓였던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종목에 들어가서 100만 원의 수익을 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요. 매매 패턴이라든가 그 종목에 대해서. 그랬더니 가, 나, 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똑같이 공부하셔갖고 다 1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100만 원 수익 낸 게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제가 수익 낸 거 나눠드리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뭐예요? 똑같이 다 똑같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제 100만 원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줘야 된다라고 하면요. 저 안 알려드릴 거예요. 저 혼자 하지.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자고 하는 대로 그 포인트를 알려드리면 왜 그 자리를 자꾸 이야기를 했는지 왜 저 자리에서 매도를 하라고 했을까? 왜 저 자리에서 손절을 하라고 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만 오셔도 된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해서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요. 노란 톡방에서 계속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아라. 자, 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전에 거래량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거래량, 그다음에 캔들,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생겨요? 이평선, 그리고 나서 보조지표가 생긴다라고 우리 공부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라고요? 거래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 거래량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즉, 키움증권 기준 영하나 영하나 창을 여시면은요, 주식수가 이렇게 보여요. 여기에서 주식수를 클릭을 딱딱 누르시면요, 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유통수로 변합니다. 유통수로 변하게 되면 실제로 지금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주식수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겠죠. 암만 자기가 이만큼 물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가 팔려고 이만큼 가지고 나왔는데 그럼 이만큼만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수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5년 했어요? 7년 했어요? 10년 했어요? 그럼 유통주식수 다 판단하시고 하시는 거 그게 뭔데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뿐이 아니라 배우셔야 되는 거,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 노란 톡방에서 공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오전에 8시 한 20분 정도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는데 자, 보세요. 오늘도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드린 거에는 이렇게 유통수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그걸 보신 분들이 막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아니, 매니저님, 네. 아니, 저는 제 차트에는 여기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차트 빈 공간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딸깍 클릭을 하면은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걸 딱 클릭을 하면요.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표시할 지표를 클릭을 하시면 유통주식수가 있어요. 유통주식수 클릭, 검은색 화살표 클릭,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차트에도 뭐가 보인다? 유통주식수가 보인다. 그러면 그날 거래된 거래량을 체크하면서 유통주식수에 비해서 얼마만큼이 터졌는지 체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 거래량이 상단에서 터진 건지 하단에서 터진 건지 오늘의 캔들 모양은 뭔지에 대해서 아, 오케이, 너희들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 종목을 분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현재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량 제가 우리 이 방송에서는 제가 이 PC를 만질 줄을 몰라가지고 안 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상 보신 분들 저 기가 막히게 잘 만지죠? 네, 재미있게. 자, 그런데 확대를 해갖고 쫙 보면은 꼭 그런 질문들을 또 하세요. 아니, 매니저님이 알려주시는 이 거래량의 색깔과요, 제가 하고 있는 거래량의 색깔이 달라요. 왜 그렇죠? 네, 저는요, 캔들, 즉 가격 차트와 이 가격 캔들과 똑같은 색상으로 변경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 오늘은 사는 사람이 많았구나. 아, 오늘은 파는 사람이 많았네. 아, 그래 알았어. 오케이. 자, 여러분 요거요 좀 많이 좀 팔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밑에다가 대기매수 한번 걸어보죠. 대기매수 걸고 있는 거예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내려온다니까요. 갭 상승해서 시작했어요? 내려온다니까요. 맞잖아요. 우리 오늘 오전에도 그렇게 해갖고 5% 그냥 순식간에 수익 낸 거지 않습니까? 맞죠? 자, 해서 여러분들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거래량을 더블 클릭하세요. 거래량에다가 마우스 딱 갖다 놓고 그 요 짝대기에다가 딱딱 누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지표 설정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거 만지시지 마시고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보시면 비교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와 동일로 바꾸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캔들하고 똑같은 색깔로 변경이 돼요. 아, 그러면은 음봉 캔들일 때는 음봉으로, 양봉 캔들일 때는 양봉으로 거래량이 표시가 되겠죠. 저는 굉장히 직관적이게 이렇게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서 참고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지금 보시는 것보다는 직관적으로 좀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어제요, 여러분. 어제. 아유, 기가 막혀요. 우리 지난주서부터 계속해서요, 여러분. 저 방송 끝나고 가잖아요. 매도가 돼 있더라니까요. 예, 네, 매도가 돼 있어요. 지난주에도 내내 그랬고요. 어제도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여러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같이 매매했어요. 그쵸? 그런데 저는 수익을 챙겼는데 못 챙기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어저께 방송 끝나고 딱 이제 사무실 가가지고 이렇게 딱 보니까 어머, 매도가 돼 있네? 어머, 뭐야?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전량 다 매도했거든요, 저는. 10%에서.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 자동 감시 주문을 반드시 설정을 해놓으셔라. 뭐냐 그러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06이사 창을 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기 잔고 표시가 있거든요. 잔고를 딱 클릭하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막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요 종목을 클릭을 하고 나서 스탑로스에 들어가서 이익 실현의 V 체크 딱깍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균 매입 단가가 나와요. 그러면 내 매입가 기준으로 몇 프로, 틱도 있고 원도 있고 프로테이지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5%, 7%, 10% 분할로 여기다가 이렇게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얼마?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수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30만 원 또는 15만 원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다가 20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도 설정을 해놓으세요. 그러면요, 방송하고 있는데 얘가 올라가가지고 12%까지 급등했더라고요. 저는 10%에다 딱 걸어놨었거든요.
매도가 되었더라니까요.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려드리잖아요.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사용하세요? 보면서 매도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스캘핑 치시는 분들도요. 고점에서 매도 못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반드시 매도 설정 해놓으시고요. 아니, 차트 매니저. 네. 나는 말이야, 내가 지금 밖에서 일을 해가지고 내가 PC를 못 봐. 그러면 이거 휴대폰으로도 이거 가능할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문 탭을 누르시면은 자동 감시 주문이라는 탭이 있어요. 딱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의 잔고가 막 있어요. 그러면 잔고를 딱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5%, 7%, 10% 해놓고 매도 설정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매도가 됐다가 내 평단가로 왔어요. 저는 어제 매도된 거 다시 추격했거든요. 네. 지금 오전에 빨간색이에요 또. 그러니까 한 번 수익 내고 던지는 게 아니라 수익 낸 다음에 또 매수자리가 오면 다시 진입을 하는 그게 추격 매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다. 자동 감시 주문 10번, 100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것만은 반드시 외워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집 기간. 꼭 외워놓으시고요. 그런 다음에 매수, 매도, 그리고 보합해서 정리할지 안 할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죠? 요 네 가지 오셔가지고 심도 깊게 꼭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 이번 주말, 지난 주말에는 제가 못 갔어요. 근데 이번 주말에는 제가 단풍 구경 갈 겁니다. 단풍 구경 갈 건데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바이크 타고 막, 예, 주말만 되면요. 음악 탁 틀어놓고 바람 착 맞으면서 이렇게 막 다녀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주식 매매 왜 하시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니까요. 수익 내셔서 아이들한테 멋진 옷, 새 옷도 좀 사주시고 와이프 명품백 하나 딱 오다 주었다 하면서 하나 딱 던져주시고 에? 남편 에? 멋진 뭐 벨트, 뭐 시계 하나 딱 하면서 오다 주었어요 하나 주시고 에? 차에다가 고급류도 좀 넣어주시고 그런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셔서 공부하시라고요.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노란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 모, 금 멋지게 한번 매매해서 이번 주 주말에 여행 갈 비용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메시지 두 가지 중에 편한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톡방이 계속 정원이 찼기 때문에 세 번째 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1,000명을 이 방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1,500명 정원이 달성이 되면 다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얼른 지금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찾으셔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카메라로 이 QR코드, 네모난 부분을 사진 찍듯이 가져다 대보세요. 스캔이 잘 완료가 되면 링크가 나타날 거고요. 노란색 링크입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함께하고 있는 노란 톡방으로 입장이 됩니다. 톡방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보시고요. 여러 가지 질문 그리고 시황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죠? 7788 숫자 4자리입니다. 17788 방송 시간 끝나면 톡방 닫히니까요. 얼른 비번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QR코드를 잘 다룰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메시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단톡방이고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매니저 이름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메시지 답장으로 링크 발송해 드립니다.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실 때 7788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참여코드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춤에는 반드시 기억하라라는 말씀 잘 들으셨죠? 기억을 하면서 이제는 내올매매 적용의 단계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차트 매니저님 강의 이어가 주시죠.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하시면 재밌지 않으십니까? 저만 재밌나요? 예. 네, 여러분, 저는요, 네, 카메라 채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네, 제가 재밌어 하는 만큼 좀 재미를 느끼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올매매예요. 아들한테만 알려주려고 했다. 자, 해서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 물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도 매매는 진행을 합니다. 여러 가지의 매매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직장인으로서
본업이 있고 내가 자주 차트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조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높은 점에서 잡는 게 아니라 조금 아래에서 잡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학습방에 계신 분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하단에 침수 구간이 생겨요. 즉 뭐예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상승 이후에 눌림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즉 뭐예요? 조정의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이거 추매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 공식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 자 그리고 상단에 화살표가 보여요.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화살표가 보이게 되면 홀딩하는 거예요. 전량을 다 파는 것이 아니라 분할로 대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매수했으면 5%, 7%, 10%에서 매도를 설정해 놓으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편안하게 본업에 집중하세요. 주가는 올라가게 되면 알아서 매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이에요. 애니능률. 우리 애니능률은요, 네,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죠. 그죠? 한 번씩은 다 수익 내보셨고, 한 번씩은 손절도 아마 해보셨은 그러한 종목이 될 거예요. 애니능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 확인하고요. 그쵸? 네, 저점을 확인을 딱 했어요. 어머. 자,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을 찼을 때 네올자리가 나왔는데 요 자리는 못 잡아요. 왜? 상승이 한번 나와야 되니까. 오케이. 그래. 한번 나왔어? 한번 나온 종목은 뭐다? 또 나온다. 그러면은 포트에다가 딱 넣어놓는 거예요. 관심 종목 포트에다가 넣어놓고 나서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어머, 물 찰 때가 됐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들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그런데 횡보를 태우네요. 어때요? 화살표가 뜨니까 기다리세요. 괜찮습니다.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나오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날아갔다라고 하면은 자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나왔죠.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올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맞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아, 마찬가지예요. 이 앞전에 보시면 고점이 나와요. 오케이. 오, 그래. 너 그 이후에 하락하는 자리, 우리 조정의 구간을 잡아내겠어. 그랬더니만 자리들이 계속 물이 차고 있어요. 이렇게 크게 물이 차고 있죠. 오케이. 너 많이 조정을 주었구나. 진입하는 거예요. 진입했어요? 오케이. 기다리세요, 여러분. 기다리시면은요, 어때요? 아랫다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바로 수익이 났겠지만, 요 위에 자리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겠죠? 어때요? 화살표 뜨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나온 종목은 뭐라고요? 또 자리가 또 나와요. 그런데요, 보세요. 혼자 물이 찬 자리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혼자 물이 찬 자리에서는 매수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동시에 위의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딱 찬 자리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어머나 어떻게 해요?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조정의 구간이에요.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오팜이 또 나왔네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 네오팜 어때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해요, 안 해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혼자 물 찬 자리만 피하고, 위의 칸하고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만 여러분들이, 예. 공략을 하시면 된다. 그럼 마음 편안하게 5%, 7%, 10%에다가 뭐예요? 그렇죠. 매도 설정 걸어놓으시고 본업에 충실하시라니까요. 아니 왜? 계속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다라고 해서 안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매도 설정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종목 볼게요. 에이프릴 바이오예요. 자, 고점 확인하고 이평선 확인하고 추세 그리고 나서 매직 기간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오케이. 야, 니네들 이렇게 눌린다고? 어머. 자리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무서워. 들어가기가 무서웠고. 오케이. 매수 안 했다라고 가정할게요. 자, 우상향으로 틀어 놓았죠. 변곡점 확인했죠. 그 다음 자리를 노린다. 그 다음 자리. 혼자 물 찬 자리에서 매수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동시에 물이 찬 자리. 이렇게 상승을 했어도
물론 요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을 냈겠지만 무서워서 못 들어갔다? 오케이. 상승했어요. 기다리세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자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이엠을 찼을 때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이엠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따라가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질 급하신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죠. 왜? 내가 오늘 매수했으면 오늘 5% 수익 나야 돼. 내가 오늘 매수했으면 오늘 VI 발동 걸려야 돼. 이러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안 맞을 수는 있겠지만 직장 생활하면서 뭐야? 물 찼네? 일단은 분할로 공부한 대로 지뢰 설정 드락 해놓고 매수 체결되면은 5%, 7%, 10%에다 매도 설정 해놓고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딱 봤더니 어머나 수익 났네. 다시 내 평단으로 오네. 내가 매수했던 자리로 다시 오네.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내가 자리로 다시 오네. 다시 매수하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우리 노란톡방에서는요 실시간 브리핑도 해드리고요 개별 종목 대응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오프라인 학습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참여해서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오세요. 오시고 자 요 부분만 말씀드리고 오픈방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A 방법이 있고 B 방법이 있는데 자 혼자 공부했어 혼자. 그래서 승률 좋아요. 자, B는 뭐예요? 아, 나 공부할 시간 없어. 정말 능력 있는 전문가한테 종목 받을래? 종목 받아요. 네. 그런데 혼자 공부해 놓으시잖아요. 이 종목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러내실 수가 있다니까요. 걸러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가능해요. 아시겠죠? 자, 히든 종목 설명 전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입장하셔서 이번 주 함께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서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스마트폰 하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는 링크 나타납니다. 언제나 24시간 100%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입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강의에 관한 정보들 그리고 질문 그리고 매일매일 또 종목에 관한 정보도 가져가시기 바랄게요. QR코드 아래 나가고 있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확실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7788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곧바로 익명의 채팅방으로 입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QR코드보다 문자메시지가 더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QR코드 잘 안 찍힌다면 샵 3772번 유료 문자 번호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전문가 이름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한 2,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문자메시지 도착을 할 겁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같은 단톡방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방송 끝나면 문이 닫히니까요. 50분까지 얼른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코드 7788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의 히든 종목 그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다시 불러볼게요. 오늘 화장품 관련주 준비하셨죠? 자, 지금서부터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첫 번째 종목 되겠습니다. 바로 애경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의 솔루션 제품들, 이런 어떤 화장품들, 코스메틱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지금 요즘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너무너무 수상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 해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너희들 무슨 일이 있던 거니? 어머 너희들 어떡할 거니? 아이고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하단에서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의미 있는 거래량은 전부 다 자 유통 주식수와 대비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추세를 우상향으로 바꾸어 놓았는데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많이 먹었으면 소화시켜야 되겠죠? 조정 구간에 잠시 들어와 있던 종목이 되겠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확대만 한번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더니 어때요? 상승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너희들이 여기에서 모아서 해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27,200원에 해먹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27,200원에서 해먹은 흔적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무런 의미 없이 하락을 하였고 21선 위로 다시 돌파를 시도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금 우상향으로 추세를 바꿔놓았다. 그러면 오늘 오전의 차트가 어떠냐? 자, 이렇게 오늘 오전에 제가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요.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선을 두 가지를 딱 그어왔더니만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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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21선 아래 있고 5일선을 콕 찍으면서 지금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다. 5일선은 누구라고요? 막내동생이라 그랬죠? 막내동생이 힘들어하면 누가 온다? 21선이 따라 올라온다. 21선이 와서 막내를 도와주게 되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상승할 수 있는 패턴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단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쌍바닥 형성 이후에 쓰리바닥까지도 만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고서 봐야 할 종목 바로 애경 산업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어때요? 월봉이에요. 너무 수상하죠, 여러분. 그죠? 아니, 저는요. 얘네들이요. 너무 수상한 게 이 고점 라인과 요 라인과 요 라인과 이 라인에서 지금 현재 얘네들이 주가를 딱 가둬 놓은 모습이에요. 해 먹고 나가는 적이 없어요. 도드라진 캔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애경산업의 포인트는요. 최근 외인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고 변곡점 발생 이후에 박스권으로 횡보, 즉 가둬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흑자 폭이 개선이 되면서 그러한 그 개선된 흑자가 뭐예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 수상하다. 아시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정말요? 이쁘게 이렇게 모델이 하고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죠. 그렇죠.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모레 퍼시픽, 코스 알렉스를 품었다 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다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해서 얘네들 차트를 보시면은요. 말 그대로 스킨케어 제품을 다시 이렇게 딱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거죠. 최대 주주로 들어섰다는 얘기예요. 고점에서 어머 너희들 화장품 섹터 너희들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구간에 들어가 있던 분들은 아이고 맨날 그러고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제부터 관심을 갖자 이거예요. 왜? 하락할 만큼 충분히 하락을 했고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서 저점 라인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역대급인 거래량이 요 라인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요 부분만 조금 확대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어떻습니까? 아니, 이 거래량이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 나왔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어때요? 하단에서 나온 거래량. 그리고 어때요? 수급 상황들 체크해 보시면 환율이 높은데도 왜 그렇게 외인들이 자꾸만 들어오고 있을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고 자, 보시면은요. 오늘 오전에 제가 방송 나오기 전에 캔들이에요. 요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상승을 한다? 그러면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분명하게 단기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락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일선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 그 사이 중간에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보시면은요. 중요하게 꼬랑지를 내려주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거래량까지 동반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최근 늘어나고 있는 외인들의 투자 비중이 왜 늘어나느냐 이거예요. 왜? 무언가 수상한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코스 알렉스 스킨케어 브랜드입니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다. 거기에다가 의미 있는 거래량의 등장을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 이번 주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모레 퍼시픽 그리고 애경산업 화장품 관련주를 히든 종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히 가십시오. 네, 머니키워드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